아리에떼 주력전차 또는 C1이라고도 합니다. 아리에떼 전차는 오토메릴라와 피아트사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이탈리아는 나름대로 자동차나 기계공업이 발달한 나라였지만 전차 분야와 관련된 기술력은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외 수출용이지만 최초의 국산 전차인 OF-40 전차를 해외로 수출한 뒤로 1980년대부터 차기 전차들을 자체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C1 아리에떼 전차의 개발 노하우나 대부분의 기술들이 이전에 생산되었던 OF-40 전차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C1 아리에떼 전차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뛰어난 전공을 올린 부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OF-40 제작에 사용된 기술을 많이 적용한 덕분에 일사천리로 개발이 이루어져 1986년에 시제차가 제작되었고 각종 실험을 거쳐 1995년부터 일선에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C1 아리에떼 전차는 서방 제3세대 전차의 표준이라 할 수 있는 120mm 44구경장 활강포를 장착했습니다. M1, 레오파르트 2, 에클레르, 챌린저 2 등과 동일한 화력을 보유했습니다. 여러 목표물을 선정해 우선순위에 따라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디지털식 화력 통제 시스템을 탑재했지만 2000년대 등장한 전차에 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성능이 뒤처집니다. 아리에떼는 1300마력급 엔진을 탑재했으나 이는 전차의 장갑을 보강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갑을 추가할 경우 아리에떼 전차의 장점인 기동성을 포기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산지가 많은 이탈리아에서 기동성은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육군과 200호 피아트사에서는 계속해서 아리에떼 전차의 엔진을 1600마력급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예산을 요구했으나 갈수록 줄어드는 이탈리아 국방 예산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아리에떼 전차는 이탈리아 주력 전차로서 다른 동시대에 개발된 3세대급 전차들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했던 이유는 이탈리아 국내의 방위산업체의 기술 집약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었고 OF-40 전차 개발 당시 사용했던 기술들과 노하우를 아리에떼 전차 개발에 적용시켜 한 대당 개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Fuoco di artiglieria, 155 mm hit, in arrivo. Capo squadra, chiudo. Ande! I cannoni sono pronti. Ottimo lavoro là sotto. Stiamo arrivando. Pronti all'impatto tra 3, 2, 1. Impatto!위치가 좋지는 않네요. 헬기도 있고 이래서. 여기가 엄폐가 좀 있어서 괜찮은데.
veicolo nemico distrutto. Nice. Corazzato nemico distrutto. Ah, 자리 좋다. 이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밀어주나? 혹시? 오, 대박. 와, 이게 팀워크지. 대박, 대박이다. 와우. 헬기가 있어서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